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작업을 시작한 지 한 3개월 아직 좀 안 됐거든? 그래도 약간 팝아트가 그래도 좀 만화 기반이니까 연결이 좀 되더라고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좀 만들어봤는데 이거 좀 보여주고 이제 좀 준비했거든. 아, 이 쑥스럽다. 어이 쑥스럽다. 아, 되게 창피하더라고 저 이제. 아니 팝아트는 후배니까 뭐. 그래서 이제 무기명 어떤 이거를 엮어가지고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. 오 좋다. 이게 예쁜데? 어 시그니처를. 근데 이게 예쁘다고 사진 않을 거 아니야. 이게 뭔가 어떤 의미가 좀 있어야 되잖아. 뭐야 이게? 뭐 지금 물어보세요. 아 물어보세요. 예쁘다고 사진 않을 거 아니야. 이게 뭔가 어떤 의미가 좀 있어야 되잖아. 근데 저는 사실 되게 철학적으로 막 깊이 있고 이런 거보다 예를 들어서 뭐 캐릭터를 두 개를 막 섞어서 저 같은 경우에 미셸린 처음 했잖아요. 미셸린이 귀여워서 한 게 아니에요. 되게 익숙하잖아요, 우리는 그 캐릭터가. 익숙하지, 미셸린. 나한테 너무 익숙한 캐릭터인데 정작 저는 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. 그래서 그게 약간 이렇게 오랫동안 그림을 그려왔는데 사람들은 저를 아예 모르잖아요. 그렇지. 첫 전시이기도 했고. 그렇지. 그때 제 상태랑 좀 되게 맞았던 거. 기분이? 네,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제 성향을 좀 많이 넣었어요. 아, 나 이것도 궁금한데 이 요즘 현대미술 보면 뭐 슈퍼맨을 갖다 쓰고 디즈니를 갖다 쓰고 이거 그리면서도 생각을 했거든? 이거 만약에 고소하면 어떡하지? 이거 만약에 고소하면 어떡하지? 아, 궁금할 수 있어요. 아, 무엇은 물어보세동에 나오죠.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. 네, 괜히 잘못했다가 고소하면 이거 내가 평생 만화로 번 뭐 전 재산 다 뺏기려나? 네. 그런 생각도 그럴 수 있죠. 예. 일단 첫 번째로 상품화를 시키면 브랜드를 만들면 안 되고 사전에 좀 브랜드 측이랑 협의를 해서 이런 아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해줘야 돼? 그리고 협의를 했더라도 이제 브랜드의 이제 부정적인 느낌 그러니까 캐릭터가 너무 망가지거나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하네. 약간 좀 에. 그럼 이게 그림을 가격을 어느 정도 이제 매겨야 돼? 아 이거 중요한 얘기네요. 자 생방송을 함께합니다. 예. 전화 문의 받겠습니다. 네. 가격은 보통은 작가가 막 정하기보다는 갤러리가 이제 저는 이제 갤러리가 소속돼 있으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작품이 막 남고 그랬어요. 뭔 소리야? 너 네 주문 밀려 있다고 난리던데? 네, 지금은 좀 그런데. 이야, 몇 년치가 쌓여 있는 거야? 3년은 해야 될 것 같아요. 3년? 3년까지는 아닌데. 3년? 3년까지. 나도 한참 뒤에 그런 것 같아요. 좀 안 팔리는 게 좀 그때는 되게 무서웠던 적도 있었고. 아 그럼. 네.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재고가 만약에 나오면 이것도 그냥 불태워버려야 돼 내 생각에. 불태워요? 아니 뭐 그 명품이 그렇게 한다던데? 그래 맞아요. 유명 브랜드에서 그렇게 했잖아. 엘사가. 어. 그래서 막 뱅크시 같은 사람도 작품 경매를 했는데 그 잘랐다며? 자른 거. 얼굴 없는 화가로 유명한 뱅크시는 지하철이나 건물에 기습적으로 그린 그림을 통해 사회를 향한 메시지를 남기는데요. 아유, 저거 진짜 핫했잖아 저거. 근데? 그렇지! 뭐야? 그렇지! 뭐야? 이 대박이잖아 이거! 나 몰랐어.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? 이거까지가 작품인 거예요.까지? 3년 뒤 300억이래잖아. 3년 뒤 300억이래잖아. 파쇄된 건데?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이슈가 돼서 더 비싸졌어. 미술은 좀 어려운 거 같아. 무슨 영국인가 무슨 유명한 코미디언이 자기 3층 집에서 뭘 던졌어요. 물건을. 뭐 어떤 그 던졌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밟고 지나갔어. 그거를 액자 처리해가지고 현대 미술입니다 해서 팔았는데 얼마? 처음에는 한 1달러, 2달러더니 마지막에 10몇억에 팔린 거야. 아, 진짜. 근데 그분은 작가도 아니고 작가도 아니야. 근데 개그맨이야, 개그맨. 그냥 그게 궁금했대. 그럼 그게 인정을 받은 거야. 그 아이디어를 사는 거지. 그 아이디어를 산 거야. 그러니까 이 그 현대미술의 그런 걸 깼다 이거지.